안녕하십니까. 오늘 정해진 묵상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남은 생애를 더 복되게 해주시는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요한계시록 12장 제1부를 통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여러 시간이 필요한 묵상이지만, 그러나 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저도 기대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문상으로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대충 살펴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12장은 17절로 이루어져서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경 한 권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한 권을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 한 권이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다 들어 있을까? 우리는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저절로 시인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다른 방법으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에 익숙하도록 많이 들었던 그러한 방법은 필요 없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익숙하도록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이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받은 빛을 더 밝게 해주시고, 더 우리의 안목을 넓혀주시고, 더 믿을 만한 증거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는 리미티드, 끝이 있습니다. 언리미티드가 아닙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언리미티드가 좋아하죠. 예, 언리미티드 그러면 얼씨구 좋다. 다 가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리미티드.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이지만, 그러나 이 예언된 시간은 리밋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장애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더 믿을 만한 증거로 요한계시록 12장은 있습니다. 성경은 믿을 만한 증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기독교인들은 많지만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증거, 이 성경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 안에서도 이 예언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제 1600만 명이나 넘는 우리 재림 시인자로 성장하면서 오히려 예언의 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여러분도 이 점에 있어서 인정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 더큰 믿을 만한 증거를 우리에게 요한계시록 12장으로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큰 이적이라는 것은 뭐 수리수리 마수리 뚝딱 하는 이는 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는 이적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적은 영어로는 sign.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에 보면은 주석을 달아놨죠? 또는 표적이라고 기록한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좋은 성경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은 표적이에요.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큰 믿을 만한 증거로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은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비밀로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공개하시는 계시인 것입니다. 이 비밀을 숨겨두지 아니하시고 감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드러내시는 테튼 커튼을 걷어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표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믿지 못하였더라면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이제는 믿어라.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의 기별인 것입니다. 도대체 이 요한계시록 12장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길래 이것이 마지막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제는 믿으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안에 할 수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 같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못다 하면 우리가 마치고 제3부로 우리가 다음 시간이 허락되는 때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늘의 큰 이적,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시는데 여기에 계시록 12장에는 주인공이 있습니다. 어디나 이야기 속에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이 없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또 엑스트라가 없는 이야기는 없어요. 영화를 촬영하면은 엑스트라가 많이 있습니다. 주인공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등장하는 분들이 있지요. 부주연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의 스토리에도 주인공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이 누굽니까? 12장 1절에 등장하는 여자입니까? 아니면은 2절에 등장하는 아이입니까? 아니면은 3절에 등장하는 용입니까? 그 중에서 한 주인공을 뽑으라 그러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이입니다. 아이. 이 아이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서는 생략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께서 탄생하기 700년 전에 예언하셨고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언한 대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성경 한 권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다 들어있다면 성경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자동으로 증명이 됩니다. 이 주인공이 등장하기 위해서 불가불 부주연으로 등장하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우리들에게 주실 때에 언제나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면,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거나 천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면 천사보다도 조금 못하게 체험을 받는 우리들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이 구속사업을 설명해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이유가 바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안에서 같이 말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고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명심할 때에 이 마귀는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가 오히려 믿지 못하는 증거로 사용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에게서 탄생한 이 예수를 피조물로 가르치는 기독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는 성경대로 믿지도 않고 가르치지 않는 자들과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주신 것은 진리를 전하라고 주셨지 이 사탄의 그 부하가 되어서 이 진리를 막고 회방하고
땅에 던지는 자들과 논쟁하라고 하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만을 우리는 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듣고 믿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에 이 주인공을 등장시키기 위해서 여자가 나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아이가 해산하려면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없이는 이 아이가 해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남자는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은 남자의 씨로 오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은 창세기 3장 15절을 다시 재해석한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는 장이다 이 말입니다. 이 아이를 낳으려면 여자가 있어야 돼요. 여자가 없이 이 아이가 나올 수가 없어. 여자가 없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수가 없어요. 네. 그러므로 이 여자를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우리의 입장에서 이 세상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우리 눈에 보이고 듣는 뭡니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들도 해를 옷 입은 한 여자 그 발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아주 복잡하지만 이러한 용어들을 표상들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태양이 이 땅에 빛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이야기 그 빛을 받은 여자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성경에 물어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여자는 여러분 이 세상에 배운 학문 있는 자들에게 지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자는 나라를 상징합니다. 나라. 네? 나라를 상징해요. 그런데 이 나라는 남성 명사입니까? 여성 명사입니까? 여러분, 이 문법 다 잊어버리셨나요? 이 나라는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다 아마 아실 겁니다. 이 나라는 차와 마찬가지로 다 여성 명사입니다. 내가 이 차를 샀습니다. 이 차는 외국 차입니다. 그럴 때에 she로 씁니다. she, 여성 명사입니다. 나라, 미국, 한국, 중국, 일본, 네팔, 예, 이런 모든 나라들은 여성 명사입니다. 대명사로 받을 때에 3인칭 단수면 다 she로 받습니다. she, she.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에서 탄생하셨죠?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다윗은 이스라엘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태어날 것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없으면 이 예수님이 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습니까? 그러나 아기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사탄이 졌다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이 아기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민족을 괴멸시키기 위하여 노력을 했지만 언제부터? 아담이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부터 아담은 이 가인이 쳐다들을 가졌을 때 이 가인이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둘째 아들을 죽여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영이 떠나버렸습니다. 누구처럼?
하늘의 전쟁을 일으키고 하늘에서 내쫓겼던 루스벨처럼 떠나버렸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전쟁을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없애기 위하여 얼마나, 그래서 구약은 전쟁이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렇게 좋아하시나? 이 구약은 펴면 사람을 죽이고 죽이는 전쟁 이야기밖에 없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성경 한 권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이 성경은 곧 우리 전 인류의 이야기인데 시작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전쟁으로 이어지고 이 전쟁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계속된다고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 전쟁이 지금 예수님 재림 직전에 얼마나 치열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코로나도 지났고 세상 만사가 이제 원상복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다시 평화가 다시 찾아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시점에서 평화냐 전쟁이냐,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을 가지고 여러분 평화스럽게 지낼 때가 아닌 것입니다. 이제 은퇴하시고 노후를 편하게 보낼 수 있는 우리 이상욱 교수님이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과 함께 네팔, 필리핀, 또 여러 나라에 계획하시고 다니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잘 일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일을 하십니까? 전쟁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이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상욱 교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우식 목사님과 사모님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전쟁 가운데에서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해서 확실한 대답,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까지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쟁은 예수님 재림을 향하여 더더더더 치열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믿을 때가 되었습니까? 이제는 모든 의심을 버리고 우리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때가 이미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자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을 때에 탄생하였음을 3절에서 보여줍니다. 우리가 3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2장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한마디 한마디 한 단어 없이 여러분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어려워서 힘듭니다. 우리는 큰 맥으로 읽어야 돼요. 맥으로. 큰 흐름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누가 등장합니까? 붉은 용이 등장하는데 이 붉은 용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로 성경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큰 용은 마귀 사탄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이 열불은 누구예요? 열불은 다니엘서 7장의 넷째 짐승으로 등장하는 로마 제국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너무도 많이 들었고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합니다. 여기에 왜 열불이 등장합니까? 여기에 여자가 등장하고 왜 아기가 등장하고 여기에 용이 등장하고 왜 열불이 등장합니까? 여러분 전쟁에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됩니까? 사령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령관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당신의 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군대가 바로 여자입니다. 여자. 그 다음에
이 아군이 있다면 적군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 여자가 등장할 때에 원수, 적군이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다음에 또 이 용의 후손이 등장합니다.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이 전쟁에는 사령관이 있고 바로 그들의 군대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자는 예수님의 군대라면 용의 군대는 누굽니까? 열뿔입니다. 열뿔. 열뿔. 바로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그런데 여러분, 이 로마 제국에서 다른 뿔이 나타납니다. 그 다른 뿔을 작은 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니엘 7장에서 다 설명한 것입니다. 새로운 기별이 아닙니다. 이 작은 뿔은 바로 뭐예요? 누구예요?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공부를 할 것이지만 누구예요? 교황권입니다. 교황권. 이 3절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은 무엇이냐? 전쟁 가운데서 등장하는 이 악의 사령관과 그 다음에 악의 군대가 누구인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12장 2절에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볼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게 되더라. 이 이야기는 아기를 해산하기 직전에 있는 바로 구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해산하면 그때부터 뭡니까?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이 신약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 신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해산하기 직전까지는 뭡니까? 바로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자의 일생을 기록한 것이에요. 사탄이 이 아이가 탄생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이 여자를 괴롭히는 이 여자의 애틋한 일생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죽지 않고 살아서 아기를 해산하게 되는 이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인 것입니다. 성경 이야기.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자, 여기 이제 용이 등장했습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제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이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 이야기는 이 용이 등장하면서 설명한 계시록 같은 장 12장 7절로 9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이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제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 말을 이해하려면 7절과 9절로 가야 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났는데 루스벨이라는 한 천사가 천사들을 미혹해서 3분제 1을 미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하늘에서 마귀와 함께 쫓겨났어요.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것처럼 7절과 9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의 해석과 다르게 해석하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4절 이어서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그래서 이 땅에서의 전쟁이 새롭게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알고 보니 이 전쟁이 심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전쟁은 심각합니다.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뚜껑을 열어주셨습니다. 뚜껑이 닫힌 채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작은 책의 뚜껑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열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도 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그 뚜껑을 열어주세요.
뚜껑을 열어주십니다. 이게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해산하면 아이를 삼키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요셉이 이 마귀가 아이를 삼키려고 하는 그 헤롯 왕을 피하여 애굽으로 피신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도 잘 알고 계시죠. 이제 구약을 넘어서 이 아이가 탄생하자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부터는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신약 성경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12장에는 성경 한 권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그 성경을 이 전쟁이라는 이 세상에서 흔한 전쟁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인간의 역사 배후에서 일어나는 그 전쟁을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제한된 시간으로 5절까지만 제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가 마침내 아이를 낳습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첫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올려가더라.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하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홀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이 신약 성경의 이야기가 이 5절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그 이야기가 이제 6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제3부 요한계시록 12장 제3부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에게 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빛들을 함께 묵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듣는 성령으로 듣는 귀 있는 자가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치열한 전쟁 가운데서 세상은 평화를 가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전쟁은 더욱더 치열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러 가고 있는 이 엄숙한 순간에 우리는 이제 졸고 자다가 이제 깨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시여,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깨어라, 일어나라, 기도하라, 일하라. 오 아버지여,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또 한 주간도 우리 각 처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살다가 우리가 다시 이 묵상으로 모일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의 평강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부에서 계속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